이적 협상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선수의 연봉이나 뭐 그런 계약에 따라서 일부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 규모가 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까 스스로 얘기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 궁금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뭐 구단에서 받는 부분은 하면 역시 그라운드에서 혹은 코트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선수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또 멋진 활약에 팬들이 환호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포츠를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 기자, 어떤 분들인가요? 눈치 빠른 분은 알아채셨을 것 같은데 바로 스포츠 에이전트입니다. 선수들이 보다 나은 활약을 펼치도록 이적을 돕고 연봉 계약을 하고 보다 나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인데요. 오늘도 특별한 분 모시고 이 얘기 해보려고 합니다. 네, 스포츠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심심치 않게 또 해외 기사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영화 제리 맥과이어에서도 또 생각이 납니다. 자, 은밀한 스포츠 이면의 세계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스포츠야 출발합니다. 에이전트 협회 회장에 취임한 윤기영 e스포츠코리아 대표 모셨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국 스포츠 에이전트 협회 회장을 맡게 된 윤기영입니다. 지난주 협회장에 취임을 하게 됐는데 국내 에이전트들을 이제 대표하게 된 건데 소감 한번 밝혀주시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는 앞에 2016년부터 저희 협회를 이끌어 오신 이영중 회장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유택형 전문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분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고 이제 앞으로 제가 많은 회원들을 대표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축구, 야구, 농구, 배구 정말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있잖아요. 축하 많이 받으셨겠어요? 어제 취임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고요. 지난번 기사 나간 다음에 조금 받았습니다. 예. 전에 함께했던 그 김연경 선수한테도 좀 예. 축하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축하 영상으로 받았습니다. 예. 선수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제 자리에 축하 영상 보내줘서 예. 너무 신경 많이 써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에이전트 하면 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선수를 좀 돕는 것으로 그런 존재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좀 방송에 이제 협회장이 에이전트가 나온다고 하니까 주변 반응은 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선수들은 뭐 별 반응이 없고요. 네. 구단 관계자들은 에이전트 협회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저희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스포츠 에이전트들이 여기 좀 잘 알려서 자리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빛은 아니지만 이렇게 그림자에서 일하는 건데 이렇게 전면에 나서면 괜찮으신가요?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들었거든요. 드러나서 이렇게 나오게 되셨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저희가 항상 그림자처럼 일하는 경우 많이 있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뭐 이게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스포츠 에이전트 협회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앞서서요. 스포츠 에이전트 뭔가 이 베일에 쌓인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영화 제리 맥과이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특히 그거로 유명한데 선수들을 위해서는 연봉 협상이나 이적 협상 위주로 일을 하고요. 물론 지도자분들을 위해서도 하고 네. 그리고 단체들을 위해서는 뭐 연맹이나 협회 또 기업들 그리고 클럽 들을 대리해서 저희가 스폰서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 행사를 대행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대회를 유치하기도 하고 주된 업무는 아무래도 이적이나 연봉 협상이 제일 주가 되겠죠. 그 스포츠 에이전트들이 그 프로스포츠인 야구, 농구, 배구 이런 곳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윤 회장님은 그중에서도 특히 어떤 스포츠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지요? 저는 주로 축구 쪽에 많이 일을 했고요. 배구 쪽에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야구 쪽하고 골프 쪽은 준비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그 축구를 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많이 활성화돼 있고요. 네. 에이전트 부분이.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월드컵이라는 큰 대회가 단일 종목으로 치러지고 인기가 많은 그런 스포츠다 보니까 그렇게 에이전트들도 제일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 축구 못 지 않게 그 야구도 인기가 굉장하잖아요. 근데 네. 야구는 좀 적은 걸까요? 아마 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서 그럴 것 같아요. 미국이 이제 하기 때문에 큰 돈이 움직이긴 하는데 사실 활성화된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아. 여기서 질문 훅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스포츠 에이전트, 영화와 현실은 다르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절반인가요? 아, 절반은 아니죠. 앞에서 보시기에는 X가 많지 않습니까? 예. 실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법적인 관계는 다 끝나는 거니까요. 서로가 어떤 사람끼리 일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100%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좀 잘못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걸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틀어지기도 하고 또 선수가 바라는 게 또 충족되지 못할 때도 있고 뭐 에이전트가 보기에는 충분히 했는데 선수들은 아 이런 게 좀 부족해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처를 좀 뭐 사람 관계에서 많이 받고 주는 어떤 그런 사이일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계약 기간이라는 게 사실 마음을 주고 일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계약이 끝나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면 좀 아쉬울 때가 많죠. 근데 그거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 일을 하고 있는 스포츠 에이전트 모든 분들이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영화처럼 아름다운 관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 좀 해당이 될까요? 제 경우에는 특별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번에 출연을 했던 그 조용영 선수 케이스를 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2002년에 일을 시작했었는데요. 2004년에 처음 계약을 했습니다. 모든 어려운 우여곡절 다 겪고 그걸 이겨내고 지금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축하 영상 보내줘서 감사하고 그런 선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용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나왔을 때 당시 그 건물 완공할 때부터 그 에이전트 사무실을 좀 염두에 두고 지었다. 회계할 때부터 이제 한층에는 이제 에이전트 사무실을 해주자라는 생각을 아버지랑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항상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로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 관리를 해주셔서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가족 같은 분위기로 또 필요할 때 도움도 많이 주시고 하셨던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아,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노력을 해도 못 알아주는 선수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조용 선수 부모님이나 가족이 다 그런 부분을 이해했고 같이 고생 많이 했었는데 충분히 이해해 주셨고 더 감사하게도 사무실 이제 지을 때 애초에 설계를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상가 건물인데 이미 구조 변경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셨고 분양을 안 하고 임대도 안 하고 거길 비워놓으셔서 무조건 알아서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선수하고 관련한 어떤 시시콜콜한 일부터 중요 업무까지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취재하는 사실 기자 입장에서는 선수를 직접 대하기 힘들어서 이 에이전트를 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기자들하고 연락도 사실 많이 하게 되죠, 업무상. 네, 그럼요. 많이 합니다. 어떤 정보들 많이 기자들이 물어보죠? 기자분들은 뭐 언제나 다양한 걸 물어보죠. 일단 비하인드 같은 경우도 물어보지만 특히 이제 선수들이 이적할 때 먼저 소스를 얻기 위해서 네. 예. 아주 잘 던지시죠. 네. 근데 좀 뭐 나름은 잘 안 넘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분들한테는 반드시 오프더 레코드를 요청하고 예, 통화를 합니다. 네, 그럼 오히려 반대로 우리 국기자 같은 분들을 역으로 이용하기도 하시는지. 선수가 원하는 이적이 있는데 구단이 이제 계약 기간이 남은 경우에 좋은 팀으로 가면 사실은 계약 기간 남아서 구단은 반대를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거 이해하지만 또 그런 경우에는 좀 도움을 청할 때도 있다고 봅니다. 축구 에이전트로 주로 활동하신다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앞에 잠깐 언급을 했듯이 또 김연경 선수와도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지난 2013년이었죠. 김연경 선수가 국내 이적 규정에 또 발목이 잡혀서 잠깐 곤란했을 때 수개월간 배구협회 그리고 배구연맹과 다툼을 벌여서 해결을 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당시 에이전트로서 또 활약이 굉장히 컸었어요. 제가 해야 될 일이었고요. 그 당시에 결국 2년이 걸렸어요, 그게. 네. 2년이 걸렸는데 국내에서 그 구단이 주장하는 것은 드래프트로 계약을 한 선수는 6시즌을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였고. 근데 그 당시에 국내 4년을 이미 뛰었고요. 일본에 JT 마블러스에 2년 임대 갔었고 터키에 또 1년을 임대 갔어요. 그러면은 7년이거든요. 스포츠에서 임대 기간은 당연히 계약 기간에 산입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건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전면에 나서서 끝까지 예, 국제 배구 연맹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총 7년을 떴는데 한국생명에서 소속은 4년밖에 인정이 안 됐던 거고 2년을 한국생명에서 떼라 이런 것 때문에 소송 전도 벌이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좀 해결한 과정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국제 배구 연맹에 내용을 보냈고 결론적으로 그 최종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예상대로 저희가 맞다 해서 김연경 선수가 외국에서 활동하는 거 지장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김연경 선수도 많이 힘들었는데요.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스포츠계에서 어쨌든 임대는 계약 기간에 산입이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이 잘 났습니다. 그때 김연경 선수를 이제 터키 명문 페네르바체로 이적시키면서 국제 배구계 어떤 국내 대표적인 배구 에이전트로서 좀 이름을 좀 알렸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싸우면서 이슈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좀 많이 알려졌는데 김연경 선수랑 걸출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인정도 받고 일하는데 좀 보탬도 됐습니다. 근데 회사로서는 좋지 않은 부분도 꽤 있었어요. 소송 기간을 지내다 보니까 제가 원래 메인이 축구잖아요. 축구 쪽의 선수들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재계약을 안 하는 선수도 있고 신규 계약이 없었습니다. 2년 동안. 네, 제 소송이 다 끝나고 나니까 다시 신규 계약이 늘어나더라고요. 리스크가 없어지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선수를 위해서 싸워도 아 이럴 수가 있겠구나. 이겨서 다행입니다. 에이전트로서 이렇게 선수 이적 업무가 이제 좀 꽃이라고 저는 보는데 선수 이적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전 준비 작업 그리고 뭐 이적 진행 그리고 마무리까지 정말 숨가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때 뭐 이적 과정에 있을 때는 뭐 어떻게 사세요? 정말 정신없을 것 같은데. 국제 이적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국내에는 뭐 그렇게 불편한 일이 별로 없는데요. 여자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여자 축구 선수 예를 좀 들겠습니다. 네. 여기 출연했던 지소연 선수 건인데 지소연. 그때도 2013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그 고베 아이나게 있었고요. 그리고 영국의 그 당시 이름은 첼시 레이디즈인데 거기에서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막 시작이 됐죠. 처음에 지소연 선수가 오퍼가 라는 게 올 테고 네. 아니면 역제안할 수도 있는데 네. 뭐 어떤 식으로 이어졌나요? 일본에서 어쨌든 지소연 선수 뛰고 있을 때 몹캐스트 컵이라는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첼시 레이즈가 거기 왔다가 그때 엠마 하이스 감독이 지소연 선수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 뭐 소연 선수에 대해서 계약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에이전트 계약을 2013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왔고 제가 직접 또 그 해에 또 모케스컵이 또 있었어요. 일본에 직접 가서 그때 첼시 팀도 왔고 그래서 직접 봤어요. 저도 보면서 경기를 보니까 딱 소연 선수의 그 공격형 미드필더와 섀도우 스트라이커 자리가 부족하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엠마 감독하고 폴 그린 매니저하고 같이 미팅을 또 롭하고 다 같이 미팅을 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미팅하면서 서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소연 선수 가면은 아 이거 되겠다라는 느낌 저도 받았고요. 마침 또 지소연 선수가 경기를 잘해줬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이제 계약서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좀 연봉을 많이 이끌어낸다든지 뭐 예. 수당이랄지 뭐 다른 조건들 여기서 요 작업도 좀 지리하게 좀 싸움 좀 길게 갈 것 같은데. 예, 뭐 일단 큰 그림은 기간하고 베이식 샐러리 그러니까 기본 급여액이고요. 네.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있는데 그거 정리할 때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겠죠. 예. 구단은 당연히 조금 덜 주고 싶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보너스나 얼라운스 이제 수당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비행편 몇 편 이코노미냐 비즈니스냐 뭐 그런 것까지 그다음에 숙소 그다음 뭐 또 차량 뭐 이런 통역 이런 부분들을 국제적인 경우 다 챙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그러면 에이전트로서 갖춰야 되는 능력 중 하나가 또 외국어일 네. 것 같아요. 중요하죠. 지금 기본적으로 영어는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생활영어 좀 한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건 아니고요. 문서를 제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문서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이 있으면 좋고요. 뭐 그렇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반드시 써야 되겠죠. 전 듣다 보니까 예전에 중동이랄까요? 뭐 계약하다 네. 보면은 계약서에 중동팀들이 은근슬쩍 이렇게 독서지원 같은 걸 이렇게 넣는다더라고요. 그걸 잘 읽어내야 되는 게 에이전트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보통 선수들이 부상이 오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상 기간에 따라서 페널티가 있어요. 연봉의 몇 프로를 삭감한다라든지. 뭐 몇 개월 예, 가면요?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다 이제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선수를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혹시나 생기는 부상에 의해서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냥 부상 이렇게 써 있는 거하고 스포츠 관련돼서 하다가 부상이 오면 그건 구단을 위해서 일한 거잖아요. 경기 중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적인 부상에 대한 그 구분을 제가 좀 그 당시에 해서 그걸 다시 고쳐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진짜 중요하네요. 네. 계약 기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좀 다른 에피소드인데 지소연 선수 계약 기간이 그 당시에 보통 우리가 12월 말일 날 끝나거든요. 12월 31일. 근데 지소연 선수가 1월 1일로 돼 있었어요. 끝나는 날짜가. 그리고 영국은 그 당시 시작이 1월 1일 시작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계약서가 올 때 1월 1일자로 오는 거예요.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제가 그걸 못 봤으면 아마 하루가 이중계약이 되는 상황이 아, 이중계약이 되면 큰일인 그렇죠. 거죠. 그러면 복잡한 일이 벌어지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네요.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에이전트들이. 이렇게 좀 문서 작업도 꼼꼼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이렇게 이적 협상이 좀 마무리가 되면은 선수의 연봉이나 뭐
그런 계약에 따라서 일부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액수 규모가 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까 스스로 얘기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거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뭐 구단에서 받는 부분은 보통 5에서 10% 정도 받아요. 이적료나 예, 이적료에 예. 대해서 그리고 또 계약 기간에 따른 연봉 총액에 대해서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요즘 좀 바뀌어서 매년 나눠서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수들한테 받는 거는 3에서 10% 정도 많이 받습니다. 금액이 작으면 네. 좀 봐달라 그러면 안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화려해 보이는 스포츠 에이전트인데 사실 평소에 구단 관계자 그리고 뭐 감독, 코치, 지도자, 선수의 가족, 해외 업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수시로 24시간 정도 일하는 거를 옆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일에 이게 완전히 빠져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직업 같더라고요. 개인 생활도 사실 거의 없는 편 같아요. 뭐 어떠세요? 처음에는 일에 집중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더 바쁘고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생깁니다. 취미 생활은 하시나요? 초창기엔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축구 좋아해서 축구는 이제 좀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수들이 이제 본인의 좀 답답한 면들, 뭐 아니면 훈련이 잘 안 된다든가, 뭐 개인 성장을 위해서 상담도 많이 하는 거 볼 수 있는데 어떤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대부분 이제 잘 할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팀에서 이제 주전에서 밀리거나 또 2군 생활이 길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당연히 스트레스 받고 팀을 옮기고 싶어하거나 팀에서 뭔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뭐 좀 위로도 해주면서 때가 돼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고 냉정하게 말할 때도 있어요. 실력에서 밀리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실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팀을 옮기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서로 상의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앞서 또 지선 선수 얘기를 말씀해 주셨지만요. 그 지선 선수 딱 팀 봤을 때 그 빈 포지션이 어딘지 딱 봤다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 그 선수의 어떤 잠재력이나 아니면 가능성을 보고 또 계약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축구 보는 눈 일단 무엇보다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각 종목별로 다 에이전트를 하려면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할 네.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지도자나 스카우트 분들이 정보를 꽤 많이 주시기도 하고요. 실제 에이전트가 그런 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고 또 경험을 많이 쌓으면 좀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좀 에이전트를 알아봤고 이제부터 에이전트 협회, 협회장이시니까 협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축구 에이전트가 되려면 일종의 좀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예전에는 국제축구연맹 FIFA 에이전트라고 해갖고 자격 시험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좀 뭐 없어지기도 했고 또 뭐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좀 복잡하던데 에이전트가 되려면 요즘은 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나요? 뭐 축구를 예를 들냐면요. 에이전트라는 명칭에서 인터미디어리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있어요. 2014년 4월부터 근데 이제 다시 시험 제도가 부활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에이전트란 명칭으로 다시 명칭 자체가 바뀔 것이고 이제 시험을 봐야 돼서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은 등록만 하면 문제가 없는 그런 현재 제도는 그렇습니다. 한국 스포츠 에이전트 협회장에 또 취임을 했으니까요. 그럼 협회장으로서 또 많은 도움도 주시고 뭐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스포츠 에이전트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게 협회이기 때문에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회원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가 뭐 봉사활동도 좀 하고 또 자체도 좀 아이디카드를 만든다든지 해서 그 활용도를 좀 높이고 그래서 좀 인정받는 그런 단계를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인정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림자 같은 어떤 존재로 활약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축구계나 그 해당 스포츠를 움직이는 건데 능력, 지위는 좀 제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떨어져 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위 향상에 관련된 이번에 좀 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뭐 봉사활동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을 해야 되고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또 뉴스에는 대부분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접하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기도 하고 같은 이 스포츠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한 번에 큰 돈을 벌린다고 느껴지거든요. 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1년, 2년 버는 거를 한 번에 벌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뒤에 다른 고통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건 또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협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가장 먼저 시급하게 좀 해결해야 할 현안 같은 게 일단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스포츠 에이전트들이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거든요. 저희가 어떤 약간 불편한 일들을 만들거나 서로 또 이익을 위해서 다투거나 공정거래해야 하는 행위를 하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 걸 좀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공정거래해야 하는 뭐 그런 행위 말씀하셨는데 선수는 한정돼 있고 또 에이전트들은 일을 해야 되고 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을 두고 좀 불법 어떤 쟁탈전이라고 할까 선수를 뺏는 이런 것들을 해결이 좀 가능할지 뭐 어떤 뭐 제재를 가한다할지 이게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협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오히려 그런 게 줄었습니다.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선수에 대해서 부딪힐 때 서로 협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얼굴을 모를 때는 전화로 그냥 안 보면 되고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협조 관계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우리 협회가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제재 부분은 저희가 상벌 규정이 또 있고 거기에 문제가 정말 크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이번에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하고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에이전트들이 많아지면서 또 선수들 입장에서는 더 나은 조건 예를 들어서 수수료를 적게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안 가져가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아무래도 눈에 더 보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일종의 출혈 경쟁이 또 일어난 거일 수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나 또 방안이 있으신지요? 방안은 있는데 당장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어 선수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아마추어부터 이 선수가 프로 선수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기까지 같이 해온 그런 에이전트가 있고 그러니까 대표가 되기 전까지 또는 대표가 될 때까지 노력을 해와서 이제 뭐 좀 아, 이 선수를 통해서 좀 수익이 나겠다 싶을 때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협회 회원들과 의견을 모아서 요거에 대해서 좀 시스템적으로 저는 구상하는 게 하나 있긴 한데 여기서는 네. 지금 말씀드리기가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나중에 구체화한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거에는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좀 이대에 비해서 위상이 좀 낮았는데 지금은 구단의 운명까지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좀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는 책임 그리고 도덕성도 좀 많이 요새 요구가 되고 있는데 어떤 회장 그리고 어떤 에이전트가 되고 싶은지도 궁금합니다. 뭐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유리한 거냐 불리한 거냐를 생각하지 않고 옳고 그른 거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옳은 걸 선택하면은 손해는 볼 수 있지만 그게 후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동참하게끔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접하기 힘든 분 모시고 스포츠계를 움직이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럼 끝으로 협회장으로서 우리 스포츠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이 잘 알려지기를 바라고요. 저희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걸 꿈꾸는 사람들이 힘을 받아서 아, 저희 일을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또 우리 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잘 한번 이끌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